네, 안녕하십니까. 풍샘면 이장단 협의장 황규서입니다. 풍샘은 공기도 맑고 산림도 많이 우거져서 모든 것이 주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천안시 동남쪽에 위치한 태악산 아래에는 오랜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와보니까 산수를 잘 모셨는데 이 산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원제왕이 천안 직산 의례성에 개호할 때 10제 공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환송군 호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천안 전시 모든 파에 시조입니다. 네. 이곳은 천안 전시 시조인 전섭의 단소와 제실이 있는 곳으로서 환성군의 단소, 업적을 기리는 비석 신도비, 전섭과 이협의 위패를 보시는 사당 양현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0년 된 보호수와 곱게 핀 연산홍 등 아름답게 어우러진 역사와 자연을 보며 그 가치를 함께 되새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이 시향에 이렇게 와서 참석을 해보면 아버지 손노측 때문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선생님 걱정이 됐어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도 참 나무 좋고 꽃 좋고 그러니까 좀 오셔가지고 참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악산에 따라 도착한 또 다른 곳 하늘하늘 예쁜 꽃이 반겨주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이렇게 공기 좋고 산림도 우거진데 여기 어떻게 설명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태악산은 1931년도에 신민년에 창건을 했습니다. 신라 진도교황 때 진산대사라는 분이 해산암 구절토를 창건하고 마애굴을 조성했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 난 산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특별한 마애굴이 나오는데요. 천연 바위에 새긴 불상으로 높이가 무려 7m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넓은 잔디마당과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느끼기에 좋은 곳입니다. 환경도 너무너무 좋고 여기는 그런 거 뭐 밥 해 먹고 뭐 그러는 거를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쓰레기 같은 것도 없고 또 소나무 그런 것이 너무 나무가 많아가지고 참 공기가 맑고 좋네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서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로 놀러 오려고요. 자연과 함께한 우리 역사의 가치,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풍샘면입니다.